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농장에 나와서 비가 와가지고 풀베기를 하지 못하고 농장 천막 안에서 이렇게 지난 4월 달에 삽목한 어린 묘목을 6지 포트 화분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틈틈이 하였지만 정말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불과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전원만 다 하면은 이제 금년도 묘목 분갈이 작업은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바로 이제 요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6일 날 했으니까 이게 한 지 벌써 한 40일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45일에서 60일이 지나면 이 녹지삽은 100%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4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아예 삽목한 것을 잊어버려라, 아예 신경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저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살짝 열어서 밑에만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오. 보이십니까? 저 안에? 이렇게.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녹지 삽목의 특징입니다. 그냥 완전히 잊어버려도 100% 살아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45일이 경과한 다음엔 이제 순치 과정을 겪을 겁니다. 순치하는 방법도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7월 6일날 삽목하고 지금 안에 내부 사정은 처음 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도 죽지 않고 새순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45일에서 60일 정도 지나면 완벽한 묘목으로 성장해서 얘네들은 하나의 묘목으로 성장해서 클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 이렇게 왔는데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은, 자,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죠? 하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순치 과정을 버티느냐, 어떻게 순치 과정을 겪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때 녹지 삽목을 하면서 녹지 삽목의 핵심은 포화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밀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순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촬영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이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원위치 시켜서 이렇게 원위치 시켜놓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